Hi teachers, welcome back. Today we are going to go into jump level. 자, 이제 jump level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jump 2의 최상급의 표현을 비교급과 원급으로도 할 수 있는 사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고 제가 과거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도 꽤나 까다로웠고 조금 신경에 거슬리니까 그닥 쉽지 않은 조금 어려운 문법 sentence structur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never seen such a fastest boy in the world. 그러한 표현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jump level, speed뿐만 아니라 jump, 이제 master 이 단계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생 아이들이 이 단계를 많이 하게 되죠. Young learner와 teen, 초등학교 5학년 이상부터가 이제 보통 우리는 learner의 규정상 teen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young learner와 teen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린아이들은 young learner는 사실 뭐 fairy world, 이 세상과 상관없는 어떤 요정 이야기, 괴물 이야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So they are fantastic about that. However, the teens, they are very cynical about that. 그쵸? 그래서 뭐 무슨 별나라, 공주나라 이런 얘기 하면은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cynical하게 이제 컸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teen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teenage 아이들, teenager들은 자기의 실제 생활과 맞닿아 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네, 별나라, 달나라 이런 얘기보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와 조금 더 가까운 그 아이들의 실제 세상과 조금 더 가까운 예를 들거나 그러한 것으로 활동을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인지, cognitive development의 차이입니다. Young children은 논리적인 사고를 못해요. 제가 몇 번 강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문법을 막 문법 룰을 설명하고 그러는 것이 아이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이 논리적인 abstract thinking, 추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문법, 규칙, 룰 그런 것을 그들의 뇌가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추상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아이들 뇌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을 설명하실 때 막무가내로 룰을 제시를 하고 외워 이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룰이 나왔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룰을 제시하고 외워 뭐 문장 외워 그런 것보다 항상 이것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제가 스피드도 그러고 마스터도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해서 문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아하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믿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무엇이라고요? 바로 다 같이 relevant. Make your class relevant to your students. 이것이 바로 그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뭔가 관련 있는 토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이번 시간 저희가 다룰 것이 막 최상급, 비교급, 원급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법이에요. 이것을 그들의 생활과 아무 상관없는 토픽으로 계속 제시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답답하고 문법 자체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듦을 조금 더 유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알만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토픽으로 일단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Okay, my first example. 자, 교재에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 네, who is he? Yes, he is Usain Bolt. 그래서 Usain Bolt는 아이들이 잘 알죠? 잘 알고 우사인 볼트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현재로서는 단거리 선수입니다. 물론 가끔 다른 선수가 더 빠르게 달리기도 하지만 지금 통상적으로는 우사인 볼트가
the fastest runner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사인 볼트를 가지고 최상급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달리기 선수죠. 어떻게? Yes, Usain Bolt is the fastest runner in the world. 오케이? 문제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Usain Bolt is the fastest runner in the world. 괜찮죠? 자, 아이들이 이것은 괜찮게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이 이제 우리의 타스크예요. 그러면 이 똑같은 의미를 비교급을 사용해서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는 원급을 사용해서 최상급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급의 의미에서 최상급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비교급을 써서도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어떻게? 자,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제일 빨라요. 그건 다른 말로 세상에 이 선수보다 더 빠른 선수는 없더라. 같은 의미죠. 다시 한번, 세상에 얘보다 더 빠른 애가 없어. 무슨 말이죠? 걔가 제일 빠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어 문장이 이해가 되면 영어로 전환이 조금 더 쉽겠죠.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No runner in the world. 그래서 부정주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긴 문장을 설명하실 때는 chunk 예, 주시는 게 좋아요. No runner in the world 에서 한번 끊습니다. 자, 우선보다 더 빠르지는 못해요. It's faster than 에서 한번 자르고요. 누구보다? Usain Bolt, finished. 끝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no runner in the world is faster than Usain Bolt.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비교급을 사용한 최상급 표현이고요. 자, 그렇다면 최상급 비교급, 오케이. 이번에는 형용사의 원급, 비교급도 쓰지 않고 최상급도 쓰지 않는데 의미는 최상급입니다. 어떻게? 자, 한국말로 한번 볼까요? 오, 나는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달리는 선수를 본 적이 없어. 나는 그 사람처럼 빠른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즉, 걔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문장이 위의 것과 조금 다른 것은 우사인 볼트라는 구체적인 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와우, 우사인 볼트! I've never seen, 끊어요. I've never seen such a fast runner. 자, 보시다시피 원급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such라는 것과 부정이 만나면서 의미가 최상급이 되고 있어요. I've never seen such a fast runner 전에, before. 이렇게 문장이 되면 최상급의 의미가 돼요. So, I've never seen such a fast runner before. 이렇게 chunk, 예, 나 끊어올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no runner in the world. 그리고 is faster than 누구누구. 이러한 문장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번 시간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만 교재는 사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weak한지 pretty한지 몰라요. 그냥 주어진 거죠. 좀 재미가 없다.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알만한 사람과 형용사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Alright, my second example. Yes, he, she is 장미란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대입할 만한 형용사는 strong woman입니다. Okay. 자, 최상급 한번 도전해볼까요? 장미란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요. Okay. Let's make sentence. 미란 장 is the strongest woman in the world가 되겠죠? 자, strongest woman. 최상급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교급을 써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비교급은 세상에서 장미란처럼 힘이 센 사람이 없어. 그죠? 장미란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없어. 비교급. 세상에는 장미란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없더라. 없어요. 그래서 no woman in the world 끊고요. 더 힘 센 사람. is stronger than 누구? 미란장. 이러면은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No woman in the world is stronger than 미란장.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급. 형용사의 원급으로. 역시나 이 문장에는 장미란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와우, 나는 장미란처럼 그렇게 strong한 사람은 여자는 내가 본 적이 없다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I've never seen
그렇게 strong한 woman, such a strong woman. 전에, before.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조금 더 계속해서 이제 친숙함을 다가가는 거죠. 여기서 아이들이 100%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차피 서두 부분이고 아이들을 get them motivated 하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조금씩 연습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Oh, do you know what it is? Yes, this is a movie called Bug's Life. What's its name? His name? 네, 바로 Flick입니다. Flick은 굉장히 큐트한 개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 Flick이 정말 제일 귀여운 개미야. 최상급입니다. So, what kind of sentence can you make? Yes, Flick is the cutest ant in the world.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우, 세상에 Flick보다 더 귀여운 개미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No ant in the world 끊고 is cuter than Flick.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원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전에 그렇게 귀여운 개미를 본 적이 없다니까 얘가 제일 귀여워. 그런 말이겠죠? Okay, I've never seen such a cute ant before. Okay?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n the world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지금은 그 사람을 지정했죠. 우사인 볼트든 장미란이든 뭐 플릭이든 지정을 했으면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걸 다시 한번 찾는 거죠. 역시 relevant. Yes, relevant하게 아,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제일 웃기는 개그맨은 누구지? 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 분야를 in Korea로 해서 교사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So, who is the funniest comedian in Korea? 그러면 아이들이 제각각 난 이 사람이 제일 웃겨. 난 저 사람이 제일 웃겨.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의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So,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최상급, 비교급, 원급으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한번 해봐라. 라고 시도를 해보시는 거죠. So, for example, 뭐, for example, me, comedian K. 자, 나는 comedian K라는 사람이 제일 웃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될까요? 먼저, superlatives, 최상급. Yes, Mr. K, comedian K is the funniest comedian in Korea. 자, 이것을 비교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K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한국에 없어. No comedian in Korea is funnier than Mr. K가 되겠죠? No comedian in Korea is funnier than Mr. K. 자, 이제 원급입니다. 오, 나는 그렇게 웃기는 사람 정말 본 적이 없네. I've never seen such a funny comedian before. 물론 계속해서 반복드리지만 이 원급은 특정 그 코미디언이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내용과 최상급과 똑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지만 최상급의 표현을 하고 있다. So, Mr. K, I've never seen such a funny comedian in before.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funniest comedian 했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떤 relevant한 질문을 던질까요? Yes, entertainers. They are crazy about celebrities and entertainers. So, who is the most attractive actor or actress in Korea? And then they have so many ideas and they're really enthusiastic about that. Okay?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relevant한 이슈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죠. 역시, 자, 최상급. 이번에는 actor M으로 해볼까요? Actor M is the most attractive actor in Korea, Mr. M. 자, 비교급. No actor in Korea. 아무도 없어요. It's more attractive than Mr. M. 자, 원급. Mr. M, I've never seen such an attractive actor before. 이렇게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가지고 제시를 하자.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제 점점 스코프를 in the world에서 in Korea에서 what about this? Yes, in your class. This is also very relevant to your students.
within your class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좀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뭐 chubby라든가 short라든가 weak 그런 게 자칫 잘못하면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who is the chubbiest boy in your class? 그러면 그렇게 지목을 당한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teen을 가르칠 때는 제가 relevant, 그 다음에 abstract think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10대들에게 self-esteem, 자존심은 그들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insulting 하거나 약간 ashamed 되는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체 학생들에게 대표적으로 대답을 시키기보다 그룹 워크를 먼저 해서 그룹 속에서 충분히 연습이 된 다음 전체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틴스들에게 더 필요한 그런 거. 왜냐하면 바로 대답을 해서 대답을 못할 경우에 전체 학생들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것이 어린아이들보다 10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형용사를 참 선택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most diligent 괜찮죠? 그렇게 포인트를 당한 아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질문을 정했습니다. So who is the most diligent student in your class? 그럼 학생들이 나름대로 뭐 철수가 될 수도 있고 Jane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We go back to our textbook. 바로 이것이 교재에 있는 우리의 예가 되겠죠. 자, 이제는 아이들이 이 topic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복잡한 sentence structure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졌고 그다음에 문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는 좀 irrelevant한 example이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준비가 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액티비티를 조금 이따 할 텐데 자, number one 자, 교사가 Q를 줍니다. 어떻게? Attractive boy. Attractive boy라고 Q를 줍니다. 그러면 이번엔 학생들이 질문도 만들어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만 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attractive boy가 Q입니다. 그럼 어떤 question? Who is the most attractive boy in your class? 라는 것이 질문. 자, 이 Q 카드에서 누구죠? 네, 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톤이에요. 자, 문장을 만들면 Tony is the most attractive boy in my class. 자, 비교급 해볼까요? No boy in my class is more attractive than Tony. 라는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은 질문도 해야 되고요. 대답도 두 가지 버전으로 합니다. 지금의 액티비티에서는 원급은 하지 않아요. 오케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이러한 것으로 페어 워크로 뭐 묻고 대답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또는 간단하게 이러한 교구가 있으시면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죠. What is it? Yes, it's a hat. But it's called a mysterious hat. Yes, this hat is mysterious.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서 교재에 있는 표현들을 제가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예,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오 이렇게 하나를 꺼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back 하셔도 되고 이런 mysterious hat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 아이는 이걸 선택을 했네요. 제가 이걸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가 제니퍼라고 할까요? 제니퍼가 꺼낸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러면 맨 먼저 교사가 이 카드를 보고 Q-words를 제시를 합니다. Q는 바로 weak girl이에요. So teacher says, okay, everybody weak girl. 왜냐면은 제니퍼만 이걸 볼 수 있고 다른 애들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okay, weak girl. 그러면 the other students ask Jennifer the question. What kind of question? Using these keywords. Who is the weakest girl in your class? 되겠죠?
Who is the weakest girl in your class? 그러면 제니퍼가 이 카드를 보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Yes, Sarah is the weakest girl in my class. 비교급, no girl in my class is weaker than Sarah. Okay?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 그 다음에 yes, David, 그 다음에 Susan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Q에 따라서 질문하면 꺼낸 아이가 대답하고 다 같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럼 학생들이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페어워크로 역시 그냥 교재를 가지고 예 question answer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제 이러한 또 worksheet을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면 페어워크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잘 아시죠? 바로 스피너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이 하시는 거지만 자 이렇게 스피너를 만들어서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뭐 우사인 볼트 fastest runner 미란장 strongest woman flick cutest ant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빈칸이 더 많습니다. 빈칸에는 아이들이 이제 적는 거죠. 뭐 Mr. K, funniest comedian, Mr. M, the most attractive actor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까지 했던 example을 가지고 이 빈칸을 채웁니다. 그래서 다 채운 다음에 spinner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클립을 페어당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 학생들이 클립을 이렇게 해서 여기 중앙에 놓고 이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너 많이 하셨다시피 중앙에 놓고 연필을 꽂고 클립을 돌려서 클립이 멈추는 곳에 해당하는 질문과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orksheet에 보면은 question이 for example, who is the fastest runner in the world? Answer number one, Usain Bolt is the fast runner in the world. Answer two, no runner in the world is faster than Usain Bolt. And number three, I've never seen such a fast runner before.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대답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리고 질문, 대답. 그 다음에 다음 차례, 내 짝꿍 차례 돌리고 질문, 대답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간단한 워크숍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점프 단계에서 우리가 최상급 표현을 할 수 있는 최상급, 비교급. 원급. 의미는 최상급이지만 최상급 이외에 비교급과 원급을 사용해서도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문법 포인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어려운 문법을 제시하실 때 일단은 학생들이 100% 인지는 못하더라도 왜 그러한 문법 룰이 생겼는지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무 상관없는 예를 갖다가 갑자기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특히나 10대들은 I don't really care about that. 그러니까 왜 내가 이 토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토픽을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할까 고민하셔서 그 토픽부터 진행하신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면 조금 더 수업이 문법 힘들잖아요. 조금 덜 힘든 그런 수업 플로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문을 제시하실 때나 게임을 진행하실 때 학생들에게 좀 상처가 될 수 있는 약간 좀 모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걸러내시든 그런 센스도 teens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demonstration이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 master 단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